인생 키보드 찾았어. 이야, 키보드 타간감 미쳤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템입니다. 네, 오늘은 한성 블루투스 키보드 GK993B 스카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제품은요,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되는 키보드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그 한성 키보드들을 많이 리뷰를 해서 조회수가 좀 잘 나와서 한성 컴퓨터에서 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이 제품을 무조건 오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싸바싸바 하거나 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를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어서 협찬이나 광고 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만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봉인 라벨 실은 미리 제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열면 짠! 네, 엄청 영롱하죠. 이렇게 키보드 커버가 있고 이거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지금 화이트 앤 그레이 앤 실버 해가지고 각인은 또 형광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엄청 이쁘네요. 구성품으로는 이제 설명서, 네, 앱코에 비해서 한성은 설명서가 잘 돼 있어요. USB-C 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패브릭이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키캡 리무버가 있고요. 청소솔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네, 이거 제가 청소솔 써보니까 먼지도 진짜 잘 털리고 특히 개털 터는데 짱입니다. 위에 거는 저소음 적축이에요. 밑에 거는 그냥 적축. 둘 다 이제 993B 스카이 모델인데 색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키가 다릅니다. 적축 소리는 약간 요런 소리. 저소음 적축은 네, 확실히 소리가 덜하죠. 네. 사무실이나 좀 조용한 곳에서 쓰려면은 적축보다는 저소음 적축이 훨씬 좋습니다. 제품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무슨 색깔이 무슨 똥색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걸 누가 살까? 네, 사면은 다 이 색깔로 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한성 관계자분들 죄송하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예뻐요. 얘가 똥색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밀리터리 있죠? 네, 밀리터리 룩. 이게 색깔이 실제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키보드가 무려 129,000원짜리 키보드예요. 이거 하나당. 네, 129,000원짜리다 보니까 키캡의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네, 이 각인도 정말 품질이 좋고 잘 안 지워지는.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사비로 산 건데 키캡이 얘는 형광색으로 들어갔잖아요. 약간 민트색. 얘는 민트색이고 얘는 약간 블루. 네, 블루가 들어갔는데 얘가 좀 깔끔하기는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얘는 풀 배열이니까 이제 998B예요. 998B 숫자 키까지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사야겠죠. 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체리키죠. 네, 체리키를 적용을 해서 키감이 진짜 좋습니다. 일반적인 키캡에 비해서 이 높이가 낮아요. 네, 체리 프로파일 키캡이라서 손목에 무리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글하고 영문이 같이 들어있는 거하고 이렇게 영문만 있는 거하고 이렇게 따로 판다는 거. 영문만 들어있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하죠. 그리고 되게 기능이 많아요. 네, 여기 뭐 FN키 누르고 뭐 내 컴퓨터 뭐 음악 그 다음 메일 뭐 계산기부터 시작해서 뭐 음소거 음량 업다운 뭐 이렇게 해서 멀티미디어 키 다 구비가 돼 있고 윈도우나 맥OS 네,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패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뒷면을 보시면 그 높낮이는 2단계로 네, 2단계로 가능합니다. 고정력이 뛰어나고 여기 고무 패킹이 돼 있어서 절대 안 미끌려요. 네, 그리고 무게는 800g이요 800g. 적축을 제가 먼저 쳐볼게요. 적축 소음 적축.
일단 여기 ESC 옆에 있는 블루투스 버튼을 꾹 눌러서 네, 블루투스를 켭니다. FN키하고 델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1번 버튼 블루투스 페어링이 돼요. 원하는 기기에 1번을 블루투스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블루투스를 꺼야 돼요. 끄고 나서 FN키 그 다음에 엔드키 눌러서 또 2번을 저장을 합니다. 블루투스 1번 연결한 상태에서 나오죠. 네, 그리고 FN키 누르고 엔드 버튼 눌러서 블루투스 2번으로 들어갑니다. 나오죠. 네, 그리고 다시 FN키 누르고 1번 누르면은 네, 약 1초간의 딜레이는 있어요. 네, 1초 딜레이 후에 다시 켜지고 그 다음에 또 FN키 누르고 엔드키 누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죠.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이벤트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